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북 괴산군 장현면 추점리이고요. 앞에는 박달산 낚시터가 있는 추점 저수지가 보이네요. 저는 지금 저수지를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바라보는 중인데요. 저수지의 서쪽편에 길게 늘어선 가로수 뒤는 뭘까 궁금하시죠?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통과 중이고요. 요 세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2분을 주행하면 2차선이 나오는데요. 자해전에서 10여 분을 주행하면 중부 내륙 괴산 IC가 나오고 20여 분을 주행하면 충주 도심이 나옵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의 소개주택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추점 저수지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303평에 전 42평으로 토지의 합은 345평이고요. 주택이 들어선 포장된 부분과 아래의 밭, 그리고 주택 뒤편의 밭이 모두 매매 면적인데요.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지목이 밭이 아니고 그냥 345평 전체가 대지의 지목이라고 보시는 게 속 편하십니다. 그리고 대지의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농림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려면 농업인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아주 까다롭고요. 그 주택을 매매를 할 때도 조건에 맞는 농업인에게만 매매를 해야 하는 법 규정이 있는데요. 그 법 규정의 제한 연한이 5년이고 이 주택은 12년 준공으로서 그 연한이 경과되어 일반인에게도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지금 대지의 남서 꼭지점에 있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주택의 서측면과 북측면 그리고 주택을 둘러싼 텃밭으로 사용 중인 대지를 둘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45평의 대지가 남고 북저의 지형으로 2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풀이 나 있는 밭처럼 보이는 토지도 지목이 대지인 겁니다. 이제 주택의 북쪽 핏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주택의 향은 북서향이겠죠. 2012년 2월에 벽돌구조의 단독주택 용도로 준공이 되었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인데요. 큰 방과 작은 방, 그리고 거실이 창문을 열면 이런 뷰가 보이는 겁니다. 이 주택의 난방은 전기 판넬 방식이고 취사는 전기 인덕션 방식이고요. 용수는 지하수를 이용 중이고 하수는 개인 정화조 방식이네요. 오른쪽이 큰 방의 창문, 가운데가 거실의 창문, 왼쪽이 작은 방의 창문입니다. 이 위치는 행정구역상으론 괴산 권역에 속하지만 생활권은 충주 권역에 속하는데요. 도심권에서만 처리 가능한 일들은 20여 분 거리의 충주 도심까지 나가야 하겠지만 소소한 웬만한 생활 편의 시설은 이 위치로부터 3km 정도 주행 5분 거리에 있는 장현면 소재지에 다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작은 구거가 대지의 동쪽 경계가 될 테고요. 언덕 위의 도로가 대지의 남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이 대지와 주택의 매매가는 1억 4천만 원이고요. 강태공께서 별장으로 사용하면 딱 좋을 듯한 주택의 내부를 렌트 없이 보실까요?
강태공께서 별장으로 사용하면 딱 좋을 전원주택의 매매입니다. 충북 괴산군 장현면 추점리 추점저수지 앞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 접 준직사각 약경사지형의 농림지역이네요. 대지 303평 포함, 토지면적은 345평, 주택면적은 25평입니다.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로 12년에 준공됐고요. 주택의 거실과 방에서 조망되는 저수지의 풍경이 멋스럽네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주택의 매매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